자, 이거 여쭤보겠습니다.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.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죽은 언론이다. 동의하십니까? 동의합니다. 네. 독재자를 미화해서도 안 되겠죠. 물론입니다. 남북 대화는 긍정 보도도 좋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도 냉정하게 보도를 해야겠죠. 네. 동의하십니까? 동의합니다. 네. 근데 지금 최근에 MBC에서 남북 관계나 남북 대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지금 그 내용을 비판하거나 냉정하게 보도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?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사안을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있는지 기억을 못 하십니까? 예, 그렇게 면밀히 보진 않았습니다. 보진 않았습니까? 박문진 이사장도 안 보니 시청률이 뭐가 그리 오르겠습니까?